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1천만 원, 시도의회 의원 후보는 300만 원, 구군의원 후보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14억 3,3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억 5,800만 원, 시도의원 4,900만 원, 구군의원 4,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제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4억 1,9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3억 2,800만 원인 세종시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수원시의 상한액이 3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1억으로 가장 적습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44억 6,9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6,619명의 후보에게 3,200여 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했습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 투표권 행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